안녕하세요. 꿈가시방농장입니다. 오늘 저희는 늦게 고추를 심습니다. 고추는 극대가종입니다. 극대가종 탄저병하고 칼라병 4병개 계통입니다. 이 고추의 이름은 칼탄패스입니다. 칼탄패스. 근데 이거를 하나에 4병원씩 주고 사왔어요. 극대가종을 심어야지 나중에 판매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고추를 심기 전에 저희들은 이 고추의 이거 뿌리가 벌써 이렇게 누렇게 변했는데 뿌리 활착을 돕기 위해서 물에다가 이거 대유 뿌리나라라고 있습니다. 대유 뿌리나라. 대유 뿌리나라 주식회사 대유에서 나오는데 이거 뿌리 활착제입니다. 뿌리 활착제를 첨부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원 다싹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다싹이 그 모두싹하고 그 똑같은 성능을 가진 거고요. 그다음에 아타라는 그 진드물약인데 진드물약하고 꽃노랑 총체벌레약 프로큐 꽃노랑 총체벌레약을 미리 해서 밭으로 나갈 겁니다. 이거 밭에 나가서 뭐 10일 있다가 농협방에서는 약을 그때 가서 시작해라 그러는데요. 뭐 10일 있다 해나 미리 약을 하고 나가면은 굉장히 일손이 적어집니다. 이거 10분이면 다 할 거를 10일 있다 하면은 뭐 하루 분파기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좀 효율 있게 그렇게 그 농사를 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거 여기 다. 불 해가지고 또 많이 해. 야. 요 한 뚜껑 반 다싹을 한 뚜껑 반 뿌리게 됩니다. 흔들어서 위아래로 흔들어 이렇게 그래야 담배는 끊어. 담배 좀 끊어. 어허 여기로 하나 하나 응 오케이. 또 반. 반. 조금 더. 그거 아니야. 이거 그람 모아 알파 수용제라고요. 이걸 옆면 12용인데 이거를 영양제입니다. 영양제를 고추 영양제인데 물에다 타가지고 뿌리에다가 직접 그 뿌리 활착제와 같이 사용할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조금 더 그냥 대포 오케이 더 물에 그 충분히 뿌리까지 그 이 영양제와 이 뿌리 활착제가 들어갈 수 있도록 충분하게 물에다 담궈 둡니다. 빼 이제 업 이렇게 그냥 빼. 그다음에 여기다 잘라 이쪽에다 물로 너도 또 한 거. 빼. 또 여기다 또 이거 뿌릴 거야. 다음에는 저 고추를 심기 전에 진드물약을 미리 그 고추 모종에다가 잘 그 뿌려주고 그리고 나서 심어야지 고추의 진드물 피해를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진드물약은 농약 그 아타라를 뿌려줍니다. 입제입니다. 아타라 진드물약을 고추 모종에다가 이렇게 그 뿌려줬습니다. 이걸 물에 씻겨 내려가지 않게 심을 때 물을 줄 때 물에 씻겨 내려가면 다 그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점적 고수를 따기 때문에 특별히 그 물을 따로 안 주어도 되니까 그냥 심지만은 일반 농가에서 심을 때 이거 물 주면 이게 다 모종이 물에 떠 진드물약이 내려갈 수 있으니까 그거 잘 조심해서 심어야 됩니다. 진드물약 아타라를 이렇게 모종에다 뿌려줍니다. 그래야 진드물 피해를 방지를 할 수가 있어요.
아, 살충제 지금 뿌려주는 게 살충제하고 영양제입니다. 아, 살충제와 영양제를 미리 뿌려주고 지금 꽃누랑 총체벌레 미리 예방약을 좀 뿌려줬습니다. 아, 2인 1조 고추모종을 심고 있습니다. 살짝 깊이 하지 말고 모종 간격은 모종 간격은 35에서 40cm 정도 됩니다. 삽으로 먼저 이렇게 흙을 펴서 던지고 뒤따라가면서 깊은 곳은 조금 빼내가면서 붓을 심고 있습니다. 고추는 지금 물을 주지 않고 심고 있습니다. 물을 주지 않고 이 점적호수를 심고 나서 여기 지금 점적호수가 깔려 있잖아요. 예, 점적호수가 이렇게 깔려 있는데 이리로 물 공급이 하게 되겠습니다. 물과 비료가 나중에 공급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비가 많이 올 때는 뭐 이걸 하나 안 해나 별 차이가 없는데요. 만약에 감으로 볼 경우에는 굉장히 큰 그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비료를 이를 직접 공급이 되니까 그 비료 공급도 굉장히 수월하고요. 이 점적호수의 장점입니다.
고추 모종을 다 심고, 다 심고 지금 물을 점점 거꾸로 줬습니다. 그래서 예, 그 물준 자리가 벌써 이렇게 차도 있죠. 이게 점적 호수를 통해서 물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장을 임시로 박아놨어요. 임시로 말장을 박아놨는데 이거를 또 이제 고추 말뚝 박는 그 기계로도 말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 헛골 간격이 굉장히 넓어졌죠. 지금 평탄 작업을 다 해놨습니다. 헛골 간격이 한 1m 30은 되겠습니다. 헛골 간격이 넓어야 고추는 한젖병에 잘 안 걸립니다. 바람이 안 통하면은 한젖병이 걸려요. 그래서 헛골 간격을 되도록이면 넓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바람이 조금 찬데요. 아직까지 이제 서리에 올 염려는 없는데 너무 일찍 심어도 안 좋아요. 서리가 오기 때문에 서리 오지면 고추 위에 부분이 다 그냥 그 얼어서 물러버립니다. 강원도 쪽에는 아직 그 심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점적호수로 물을 댔는데요. 점적호수 부분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호수에서 이렇게 물줄기가 와서 여기서 바로 고추 두둑으로 물이 들어가게끔 이렇게 밸브를 만들어서 물을 잠궜다 그 열었다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물 주기가 굉장히 좋을 뿐 아니라 비료 주기도 아주 좋아요. 다 이상 꽁가시망 농장 고추 심는 방법, 고추 심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